어, 승진형 수염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감독님이 갑자기 저번에 회식할 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얘기를 계속 웃더니 다음날 연대라. 슬라이드는 없어? 슬라이드 던지면 던질 수 있어. 이유도 없애라. 이유도 없애라. 이것도 없애라. 어, 진짜 면도했네. 감독님 잘라 그랬다. 아 진짜? 내 현영할 때 한 두 분도 안 자른 수염을 이어서 자르고 있다 지금. 아 야, 여기서 진짜 수염 너밖에 없네. 희관이밖에 없네. 용태균도 싹 다 밀었는데? 진짜 깎으라고 했어? 진짜로 깎으라고. 승진이 형이 왜 깎았어? 야 우리 지금 몇 승 몇 패지 원삼아? 20승 6패. 우리 네 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기면은 그거잖아요. 7할. 오늘 이겨 빨리 치우자. 그래. 오늘 이기고 야 확정 기념 또 회식 한번 하자. 그래. 일단 오늘 1승 당 깔고 가자. 희관아. 응? 1승 깔고 가자. 야 백인이 한번 기록 깨봐봐. 아 근데 오늘 못 던진다 했어 지금. 왜? 어깨 아파요. 선발하고 어? 했는데 어깨가 좀 안 좋습니다. 야 어깨가 아프다 왜 얘기해. 몸이 좋을 때만 던질 순 없어. 그때 자연 때도 잘했잖아요. 그럼 승준형이다 오늘. 나는 선발 안 한다니까. 자연 가야겠다 오늘. 나 그냥 없는 사람 쳐. 왜? 에? 나 없는 사람 쳐. 아니면 원삼이 형 오늘 나갔을 수도 있겠다 선발로. 던져 그냥. 저희 그냥 바로 범호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괜히 감독님 눈에 띄면 바로 너 선발 이럴 것 같아. 진짜 아래 안 풀렸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날씨 와 일로. 어 비 온다 했나? 이거 피드백이죠. 피드백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러일러봐. 이게. 일러일러봐. 이게. 오케이 못 들려. 예? 오케이. 아직 조금 묻혀 있어. 이티브노. 피차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없구만. 다 아저씨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도 전파자를 그 답하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바로 나가. 바로. 형 괜찮아요? 팔? 어? 어 괜찮지. 근본을 안 났다며 아프다고. 아 못하겠다 진짜. 왜 너 선발이야? 야 희관아 무섭다 진짜. 김선 어디 갔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준비돼 있어? 네? 준비돼 있어? 피차 왕도. 피차가요? 아니 요즘에 원삼이 엄청 좋습니다. 누구? 장원삼. 장원삼? 네. 근데 공이 엄청 좋아졌어. 좋아졌어? 네네. 이따 보고 하자. 네네네. 노노 안 좋냐? 노노 안 좋냐? 네 감독님. 노노 안 좋아? 본인 이야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하고. 저요? 어. 저는 장시원 피디님. 장시원 피디님이세요. 그 이야기 했는데? 김선우 해설 잘라가지고 눈이 보고 있길라 그러네. 야. 대훈이. 야. 대훈이. 예. 좀 아프다 하는 소리는 두 번 들었구나. 너는 뭐 안 아프지? 아니 저는 뭐. 그게 선발. 네? 그게 선발. 네? 선발. 아, 중간에서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아 선발 앞에 봐. 선발이요? 어. 피자 없어. 다 안 던지고. 야 선수 때 라인업 부르는 것보다 더 긴장되네. 왜 정해져 있잖아 분노. 아 나는 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화하고?
아니 그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왜 왜 긴장이 되지? 확인 또. 어, 예. 어쨌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프로야. 돈 받고 하고 있어. 돈 받는 나는 프로라는 인식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의식은 여기 있는 가치가 없지 않냐 싶어. 몸이 안 된다 할 뿐이지.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야구하냐. 바꾸면 돼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시합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오다는 한글 이러구나. 힘들구나. 정근업. 정근업 한다. 1번 정근업. 예. 그래 틀어라. 내가 이야기한다. 예. 소동업. 네. 이대꾼. 네. 이대호. 네. 정우용. 예. 그 너 볼을 잡을 때 잘 잡아라. 배꼽을 만져. 예. 됐습니다. 여기서 잡히라. 예. 박연태. 네. 최수형. 예. 지석군. 예. 박찬희. 네. 뭐 시합 나가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어디서 바꿀지 모르니까. 예. 오케이. 열심히 하자. 그럼 선발 투수. 아, 감옥었다. 이틀 동안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희광이로 가져왔으면 아침에 오니까 못 던지. 그래서 감옥었다. 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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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저리 던지지 마. 저리 던지지 마. 오케이. 가자. 아 괜찮은 거 아닌데 지금 많이 안 좋아? 이렇게 빠지면 이제 다시 시합 못 나간단 말이야. 은희가 지금 힌트 좀 안 좋대. 쩔뚝대는데. 살살 뛰어 이제. 어? 아니 얘기해. 너도 있잖아. 계속 못 나갈 것 같아. 은희가 퍼스트 진로 하다가 햄스트링이 조금 자극이 왔는데 누구? 정희영 선수. 오늘 스윙도 하고 좀 뛰어도 되나? 예. 문호야 바꾸라. 문호야. 문호야. 은희. 아. 김성근 감독이 지금 좌익수 위치에 정의현을 빼고 김문호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정의현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이 살짝 올라와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또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에게도 경기 전에 한마디를 했었어요. 왜 나는 선발이 아닌가? 나는 악을 품고 경기장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 야구 모르네요. 응? 야구 모르네요. 봐, 너야 될 때 못 넣었으니까, 전수로. 그게 제일 아팠지. 지금도 그랬고. 그 부산자가 둘이 나갔잖아. 키가 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야구 몰랐어. 시끄러웠어. 이거야, 야구, 야구. 볼 하나 미스가 4점 제출 전수가 아닌데 4점 제척 불렀다고. 내일 얘기하면 돼요. 네? 내일 얘기하면 돼요. 아, 근데 웃기나. 아이씨. 혈압 올라. 어, 혈압 올라. 아, 어깨나 하나 물러갔고
8할 승률이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내일 이 내일 이기 내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생각해야 돼. 내일 우리 마지막이라는 생각 해야 돼. 내일 저 내일 전쟁해야지. 볼게요, 볼게요. 아, 질 게임이 아닌데. 아, 아 너무 방심했어, 저만. 그래. 완전 이나대 1차전 골랐네. 연습 준비해라. 내일도 락커룸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겠죠? 야, 씨. 정신없네. 엑트라 준비해라는 거. 아이, 나도 준비해.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내일부터 재미있을 년네. 이제 내일부터 재미있을 년네. 하나로 지어서 일하고 오늘 시합을 보고 다 느꼈지 않냐 싶어. 이제 내가 그걸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고. 근데 이기든 치든 뭔가 하나가 모자라구나. 이 뭔가 하나를 없애야 이긴다고. 그러니까 내일도 그걸 좀 착실하게 하죠. 알았지? 네. 네. 오케이, 수고했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기겠다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고 제가 더 전성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